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84년생인 벤 샤피로, 그럼 우리 나이로 38세고 16세에 캘리포니아의 UCLA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고, 지금은 데일리 와이어라는 팟캐스트 회사를 설립하고 벤 샤피로의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 때 쓴 책이 바로 벤 샤피로의 쇠뇌, 미국 대학은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란 그런 책이고, 기파랑에서 이남규 씨의 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을 딱 넘기게 되면은 미국 대학에서 지금 좌경화를 위한 의식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젊은이의 시각으로 어떻게 20세 젊은이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짧고 경쾌하고 또 생생한 미국 대학 리포트입니다. 첫 장을 넘기면은 부모님께 대한 헌사가 실려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고 거짓과 대결할 힘을 주신 부모님께, 이런 헌사가 아마 저자가 쓴 첫 책일 겁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건데,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점도 뭐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람의 문제를 들지만 그 저변에 깔린 것은 결국 옳고 그름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는 자와 옳고 그름의 차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차이의 그 대결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람이 옳고 그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옳고 그름의 차이.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옳은 것이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밀어볼 때 저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걸음을 옳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벤 샤피로 씨가 20세 청년으로서 미국의 UCLA 정치학과 학생으로 다니면서 20세면 아주 젊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쓰는 책에, 짧은 책에 헌사에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고 거짓과 대결할 힘을 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나는 지난 1년간 한국에 참 많이 배운 식자청에서 옳고 그름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좋고 화려한 이야기를 그냥 글과 말로 퍼붓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책을 펼치면은 차례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림보, 미국의 보수주의 농객으로서 최고의 그런 방송을 했던 데이비드 림보 씨가 이 청년을 보라는 그런 아주 칭찬하는 격려사가 있고, 책을 펴면은 들어가기에 편견과 의식화의 온상이 되어버린 미국 대학,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강의실에 절대 도덕은 없다, 내로남불의 정치학, 아직도 마르크스, 9.11은 미국의 탓이다, 막장 미국 대학신문과 동아리들, 특히 저자의 메시지가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서문의 일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접하신 부모님들 같은 분이 계시면 젊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에게 한번 권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번역도 아주 잘 된 기파랑에서 나온 벤 샤피로의 미국 대학은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 책 제목은 벤 샤피로의 쇠뇌입니다. 우리의 강의실에서의 의식화를 추방해야 됩니다. 의식화는 교육이 아닙니다. 로버트 M. 버달 UC 버클리 총장. 그 남한테 의식화를 강요하는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의식화된 사람은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적 자산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이 되자,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뭐냐, 자기 생각. 울러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년이 지적하는 것이 벤 샤피로가 20세 때
우리의 강의실에서 의식화를 추방해야 됩니다. 의식화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딱 펼치게 되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 미국의 대학은 리버럴의 교리로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곳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리버럴은 우리식 용어로 표현하면 진보 혹은 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온 젊고 열린 마음의 학생들은 대학 4년이 지나면은 리버럴의 전위부대가 되어서 민주당의 노선을 앵무새처럼 엎조리고 다닌다. 그나마 온전하다는 학생들이 그 정도이고 더 많은 학생들은 졸업할 무렵이 되면 낡은 신화가 되어버린 마르크스즘의 추종자가 되어 미국의 인종주의를 정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취임할 때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반감이 있는 어떤 연설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다니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한 발언을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편견과 의식화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상황보다도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구나 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586 정치권들이 아마 가지고 있던 대학 생활에 이렇게 의식화의 결과물일 겁니다. 그 의식화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종과 환경 문제로부터 종교와 섹스, 테러와의 전쟁과 아랍 이스라엘 분쟁 이르기까지 대학은 끊임없이 진보의 시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좌파의 시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대학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의식화하는 좌파로 의식화하는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20세 벤 샤피로의 관찰기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세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좌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양 및 사회과학 분야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엘고어를 지지한 사람이 84%,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지 W. 부시를 찍은 사람 9%,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57%, 공화당은 3%에 불과하다. 교수들이 특정 노선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미디어 출연이나 기고를 통해 특정 정치 노선을 편드는 것과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설령 교수가 리버리를 해도 강의에서는 균형을 잠재한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류 미디어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도 온통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에서도 리버럴의 편견은 현실이고 그 영향은 막강하다. 드러내놓고 이를 시인하는 좌파 교수가 더 많다. 미국 대학 교수협회 사무총장 메리 버가는 교수의 개인적 신념이 강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한다. 강의에서 교수의 임무는 여러 관점 가운데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일이라고 한다. UC 샌디에고의 린다 브로드키 교수도 양측의 이야기를 다 가르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학교 교무처장 데이비드 조던 교수는 한술 더 뜬다. 내가 왜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지식인이 되면 될수록 아주 스스로를 진보적인 그런 영역에 위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현실이 돌아가는 걸 직접 체험할 필요가 없고 봉급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 그런가 하니까 현실과 유리된 좌파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업가나 생활인은 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식인 출신이지만 결코 진보 진영이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놀아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봉급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현실과 유리된 좌파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때는 본인이 망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거지. 역동적인 시장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설득하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지만 살아남는 능력은 훨씬 뛰어나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자체, 살아 움직이는 시장 자체를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벤 샤피로의 주장입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교수들의 이런 편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2001년 가을학기 4년 때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9.9%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리버럴 또는 극좌라고 응답했고 20.7%는 보수 또는 극우라고 밝혔다. 신입생 때 좌와 우사의 10%포인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급반으로 올라가면서 이 격차는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게 있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UCLA 대학신문인 데일리 브루인이 실시한 비공식 출구조사가 이를 입증한다. 엘고우에 투표한 학생이 71%, 3위 렐프 레이더에게 9%, 부시는 20%로 좌가 80%를 차지하고 우가 20%다. 이 자료는 2000년 11월 8일자 자료입니다. 캠퍼스는 좌파의 리버럴의 근거 없는 주장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학생들의 소굴이 됐다. 엄청나게 불행한 일인 겁니다. 현실과 유리된 그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때 본인들이 평생 동안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오늘 한국의 연령 구성 가운데 50대, 40대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도 이런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이죠. 다시 벤 샤피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나는 16살에 UCLA 정치학과에 입학해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좌파의 세뇌 공작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좌파의 세뇌 공작으로 내 눈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속을 수 있냐. 얼마나 본인한테 불행이고 나라 전체 불행이냐. 다시 벤 샤피로 이야기입니다. 학내 의식하는 교수에 의해서 강의실에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UCLA 비롯한 미국의 모든 대학의 대학신문을 비롯한 학내 미디어는 학생 집단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도 데일리 브루인의 무겁으로 칼럼을 끼고 있는데 데일리 브루인이 이슬람 공동체를 부당하고도 과도하게 지지하는 구조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폭로하는 글을 쓰자 신문은 나를 쫓아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미국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런 책을 계속 그런 칼럼을 계속 읽거나 기사를 보게 되면 성인에 대해서도 의식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든 참 그 이 책은 지금부터 이런 대학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한다. 좌파의 호랑이 굴에 살아나온 나와 같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청춘 세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0세에 벤 샤피로가 쓴 쇠뇌, 미국 대학은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 대학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사회에 나오고 나서 미국 주류 미디어들이 CNN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쏟아내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동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항상 남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런 벤 샤피로의 세뇌란 부분을 청년들에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40대 되시는 분들도 벤 샤피로가 20대에 쓴, 20세에 쓴 이런 미국 대학은 미국 사회는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